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이고요. 리사 제노바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뭐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책인데 어떤 책인지 조금 볼까요? 일단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여섯 가지 보시면 애플 로고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진짜는 무엇일까요? 조금 시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선택하셨나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답을 이렇게 하나 찍으셨다면, 어쨌거나 틀린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정답은 없거든요. 예,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요거에, 보이면 요 꼭지가 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꼭지가 오른쪽으로. 배어문 부분은 여기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물결이 이렇게 돼 있는 요게 만약 오른쪽에 있으면 요게 정답인데, 그런 게 없죠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얼마나 지금 불완전한지 알수 있죠. 우리의 기억은 사실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결함이 많지만 우리는 뭐첫 키스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뭐 군대를 전역하는 날과 같은 그런 순간은 절대로 잊지 못하죠. 그리고 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보통 뭐 단어 같은 거는 뭐 2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까지나 알고 있다고 하고요. 엄청난 능력이죠. 또 여러 가지 기억 능력, 엄청난 기억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뇌는 참 모순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굉장히 결함이 많은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어떤 뇌가 만들어내는 기억은 어떠한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책,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은 다양한 기억의 종류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기억은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6자리 인증번호를 받고 그것을 잠시 기억해서 거기다 바로 입력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잠시 기억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해마라는 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기억, 단기 기억에는 해마에 저장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만큼 금방 저장할 수 있지만 금방 또 까먹고 말죠. 그래서 기억을 한 15초에서 30초밖에 기억이 30초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 기억은 해마에서 다시 대뇌의 곳곳으로 이렇게 뿌려져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저장되고 또 신경 세포가 형태가 변화하고 그렇게 해서 고착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습된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관심이 있거나 하면은 장기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가죠. 이런 거는 단기 기억과 달리 해마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뇌의 곳곳에 흩뿌려져서 저장된 건다는 것이죠. 또 기억에는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제가 동영상 올려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우아한 덩크를 구사하잖아요.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게 단순히 어떤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신경, 이런 말초 신경만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은요, 훌륭한 슛을 쏘기 위해서 그것을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운동이 반복되면서 소뇌라고 하는 것에 그 패턴이 입력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클 조던의 뇌, 그중에서 소뇌는 이러한 정교한 운동을 훌륭하게 인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그래서 50이 넘은 나이에도 가끔 팬들하고 농구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 감각이 조금 남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뇌가 굉장히 그렇게 구성이 잘 되었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일화 기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억들에 대해서 그 종류와 사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공식이라든지 뭐 과학 용어 이런 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이 입문서로서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데 좀 알기 쉬운 책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픽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